우선은 대헌은 정치인들을 위한 대헌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대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그리고 이런 구시대 적폐들에 대한 대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사회 대개혁, 이걸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느 하나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 시기에 모여서 대헌을 매개로 제3지대, 정계 개편 이러면서 새누리당의 정권 연장을 이렇게 꾀하거나 또는 이렇게 뭐 권력을 나눠먹게 하려는 이런 정치적 이해타산 속에서 지금 대헌을 논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촛불 민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 전에 대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개헌 특위를 통해서 개헌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의를 모아 나가고 그렇게 논의가 이제 모여지면 다음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개헌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또 개헌의 로드맵에 대해서 공략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또 개헌의 논의가 이렇게 모을 수 있다면 그러면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 지방선거 하는 시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개헌의 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개헌을 공약했던 내용은 4년 중임제에 더하기 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또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그런 개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정치인들이 일부 정치인들이 논의하고 있는 개헌은 그런 뭐 지방분권이라든지 국민들의 기본권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 없이 오히려 오로지 이런 중앙 권력 구조 개편 여기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이것이 맞으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헌 논의다라는 것을 더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저희들 뭐 가장 큰 과제죠. 우리 당은 지난번 총선 때 정말 뭐 우리 당의 오랜 숙원이었던 그 전국 정당화를 비로소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한 목표기도 했고 제가 많은 또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제가 당 대표를 굳이 했던 그 이유기도 합니다. 어쨌든 특히 우리 불경 우리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당이 이제 전국 정당 될수 있었고 또 불경 지역에서도 이제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불경 시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저는 불경이 거의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불경 지역에서 졌던 표만큼 제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경 지역에서 우리가 더 많은 투표를 한다면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되는 것이죠. 다행히 요즘 불경 지역에서도 제가 여권의 후보에 비해서 크게 꿀리지 않는 또는 때로는 제가 더 오히려 높은 지지가 나오고 있어서 저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불경은 우리 조선 해운을 비롯한 이런 해양산업의 메카인데 그게 지금 다 구조조정 오랜 또 불안 기간 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역 경제를 이제 되살리는 그런 비전도 제시를 해야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해양 수도와 또 금융 허브라는 우리의 이제 미래 성장 어떤 그 방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고요. 가장 이제 그 좀 더 미래를 내다본다면 부산은 신항만, 신공항, 철도, 고속도로 이래서 육해공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물류의 어떤 중심지입니다. 이 그 장점을 되도록 살려나가면 동부가 전체의 물류 중심지 그리고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로 유럽으로 또 중국으로 이렇게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물류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장점을 살려나가는 데서 이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나중에 따로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산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유례없는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판도라 영화가 상영되고 저도 부산에서 판도라 영화를 봤습니다만 그게 이제 반드시 뭐 이렇게 가상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고리 원전 단위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했었고 특히 고리 지역이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라고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서 그 일대가 지진 아주 취약한 지역이다. 그 아래의 단층이 활동성 단층이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내에 주민 수가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리 원전 주변 30km 반경 내에는 무려 342만 명이 삽니다.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가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그건 뭐 아마 지금까지 인류가 겪은 적이 없는 그런 뭐 인류 역사상 최악 최대의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빨리 우리 사회도 탈원전 그런 이제 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 이렇게 원수들 수질이 아주 악화돼서 그게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데 4대강 수문들 이렇게 상시 개방하고 또 을숙도 수문까지도 상시 개방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낙동강의 수질도 살려내고 또 낙동강의 제첩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동양 최대의 갈대 숲, 갈대 밭, 이런 그 생태를 복원시켜내면 그것이 또 세계적인 저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부산 지역의 이 종합적인 발전 비전으로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검토라는 말이 조금은 민감하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국가의 정책, 특히 뭐 국책 사업은 그냥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전제를 먼저 깔고, 그래서 뭐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부분을 저는 가급적 이렇게 존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타당성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지 선정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만약 우리가 정권 교체한다면 다시 살펴봐서 이 부산 시민들께 좀 보고를 드릴 그런 작정입니다.